자기가 싹 다 놨어, 이거 봐. 오, 그지? 야, 씨. 역시 이 방법이, 어?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야, 봐봐요. 싹이 다 났습니다, 이렇게. 자. 아우, 싱그러.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지금요, 아, 저희가 거의 한 딱 일주일 전에 여기 바닥에다가요, 홍감자를 싹 깔고, 그 다음에 상토를 싹 덮고, 이렇게 덮고요, 물을 쫙 줬습니다. 자, 여기가, 아, 왜 그렇게 했냐면요, 가을 감자, 가을 홍감자를요, 심으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날씨가 되게 더웠잖아요. 여름에 되게 뜨거울 때 원래 홍감자를 심는데, 잘못하면은, 감자가 다 썩을 수 있고,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발화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여기, 호박, 터널된 곳에다가요, 이 근처에서 제일 시원합니다. 시원한 곳에다가, 감자를 깔고, 상토를 덮고, 물을 쫙 줬습니다. 자, 그리고 선풍기 바람으로 공기를, 뜨거운 공기가 머무르지 못하게 계속 불어줬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냐면은, 감자를 뜨거울 때 심으면은, 발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시원한 곳에서 싹을 틔워서 감자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감자를 일주일 전에 여기다가 최상의 조건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노지에다 심어도 일주일을 더 빨리 심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가 딱 지나고 파봤는데요, 이렇게 싹이 거의 100% 가까이 났습니다. 자, 여기도 싹 났고요. 자, 요거 갖다 심으면은 일주일이 빨라진 거겠죠. 일주일 더 빨라. 어? 더 빠르다. 일주일도 더 빨라요. 왜냐면 안 나와서 농타리를 치고 만약에 감자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토양 속 안에 수분이 없어요, 만약에. 수분이 없으면은요, 발화가 이제 땅 속으로 뚱 뚫고 나오는 게, 만약에 20일 걸린다, 그러면요, 25일, 30일에도 발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 감자든 봄 감자든 어떤 작물을 심든 비닐 멀칭 속 안에는요, 종족 테이프로 관수를 주는 한이 있어도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가을 감자를 거의 대부분 심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심는 시기가 거의 한 8월 10일에서 한 중순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싹을 키워서 심기 때문에 먼저 심은 사람보다 아마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가을 감자를 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봄에는 이런 감자를 갖다 한 2개, 3개 정도 잘라요. 자르는데, 가을 감자는 여름에 심잖아요, 뜨거울 때. 그래서 아무리 칼을 갖다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해갖고 얘를 잘라요. 잘라도, 자르고 뭐 얘를 갖다가 뭐 그늘에다 말리고 뭐 재 갖다 하고 베이지 다 해도요, 일단 잘려진 부위로 균이 들어가서 발화율이 한 10%, 15%, 20%도 안 됩니다. 거의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가을 감자 심을 때는 이렇게 통감자, 조림용, 맞나? 조림용이지? 자, 그런 거를 심어야, 이 껍데기로다가 세균이 침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칼을 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요걸 갖다가 또 이제 감자를 가지고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기야, 이거 두고 가자. 오우야, 오. 뿌리도 나왔어. 어디? 뿌리도 덜어 나왔어. 뿌리 뻗친 것도 있더라고. 뿌리가? 오, 뿌리 뻗치고 있어, 야. 오, 야. 그거보다 더 나왔는데. 야. 하여튼 좋은 것 같아, 이게. 방법이 기가 막히지? 오, 좋아, 좋아. 오, 야, 오호. 야, 100% 다 튀어나왔어. 가자! 뿌리? 어디? 뿌리 있다니까, 하얗게. 저기 더 캐야 돼. 가자. 저기 있다. 저 뿌리 아니야? 뿌리가 어딨어? 개똥이나. 개똥이나?
아, 자기야. 빵이 넘직넘직하다. 그냥 떡국빵 같아. 그러네. 자, 여기는요. 일단 이번에는 두 줄로 심으려고 조금 빵빵하게 해줬고요. 자, 일단 비닐을 좀 군데군데 이렇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루를 중간중간 눌러주고요. 아, 우리는 이런 게 너무 편해. 감자를 이제 심으려고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일이 순서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 점적을 못 갈았어. 무슨 점적이요? 그럼? 감자를 심고 이 둑을 줘야 되잖아. 흙을 덮어줘야 되는데. 아, 둑. 감자를 심지 않고 흙을 먼저 이렇게 덮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솔잎 농업만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럽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하지 감자는 심을 때 너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원래 가을 감자 심을 때는 이렇게 비닐 멀칭을 안 해야 됩니다. 원래는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심으면은요 한 달 두 달 비가 오고 또 오고 집중 오고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요 두둑이 만약에 한 거의 한 25cm 그냥 좋다 그냥 듣기 좋게 두둑이 30cm 높이에요. 그러면은 비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 맞고 집중 오고 푹 맞고 그러면요 30cm 두둑이 막 20cm 15cm 막 두둑이 낮아져요. 그리고 또 홍감자 있어요. 홍감자 가을 감자로 홍감자를 많이 심잖아요. 빨간 감자, 송노란 감자, 뭐 카테라 감자 그렇게 부르는데 그걸 심으면은 푹 심어요. 푹 심으면은 이제 싹이 터가지고 우미 쫙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와갖고 감자가 달립니다. 근데 수미나 뭐 두백 그런 거는요 이 두둑이 있으면은 두둑 속안에서 감자가 맺혀갖고 약간 깊은 곳에서 맺히는데 홍감자는 점점 위로 거의 이게 두둑이다 그럼 거의 두둑 가까이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감자가 맺힙니다. 그러다 보면은 감자는 햇빛을 보면은요 파래집니다. 그러면 독성이 생기고 먹지를 못하는 감자가 되는데 원래는 비닐을 안 씌우고 심어야 되는데 안 씌우고 심으면은 안 씌우고 심고 비닐을 안 하잖아. 아니요 아닌데 비닐을 안 씌우고 감자를 심어요. 그러면은 감자가 최다 올라와서 진짜 거의 먹지는 못하고 애려서 먹지 못하고 뭐 독성분이 있어서 못 먹고 내년에 뭐 종자용으로나 거의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감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닐을 씌우는 거는 비닐이가 있으니까 햇빛도 못 보고 거기다 이렇게 또 붓까지 주면은요 감자가 햇빛을 못 봅니다. 그래서 감자가 여기 바로 비닐 위에서 맺혀 있어도 거의 먹을 수 있는 감자가 되고요. 야, 네가 말했잖아. 감자는 여름에 심을 때는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과 꿈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자를 심고 이렇게 관리기 갖다 북을 줘야 되는데 먼저 한 거는요 여기 위에 이렇게 흙을 덮어놨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이라도 덜 올라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깊은 뜻이 또 한 게 또 있습니다. 자, 뭐 자기가 뭐 해놨다 하지 않았어? 깊은 뜻이 또 있다매. 아우, 그거는 여기다가 감자 그냥 때려봤고 점자 하나 탁 빼서 물을 탁 한번 주려고. 자, 그리고 물을 줄 건데요 이 밭이 도댕이병이 걸렸던 밭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심어도 또 도댕이병이 걸립니다. 자, 도댕이병은 이렇게 이게 감자예요. 감자인데 이게 손이 감자예요. 근데 가려워서 막 긁었어요. 그럼 까지잖아요. 까지면 딱지가 지잖아요. 약간 오돌토돌하게. 자, 그게 더뎅이병인데요. 그건 세균성입니다. 자, 더뎅이병이 왜 걸리고 어떤 땅에서 잘 걸리냐면요 미스푼 퇴비를 많이 쓰고 그 해에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감자 주둥이 너무 습해졌다. 그리고 이 토양 산도가 알칼리성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성 쪽에 가깝다. 그럼요, 백발백중 터쟁이병 옵니다. 자, 그러니까 감자를 심을 때는요, 미스푼 대비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완숙된 대비. 아, 그냥 유박 뿌려.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 2주, 한 20일 전쯤에, 20일 됐죠, 뭐, 전쯤에요. 소똥 안 뿌렸어요. 여기 유박만 뿌리고, 락스 갖다가 소독 해가지고 한번 뿌렸습니다. 노탈 쳤어요. 그냥 유박만 뿌렸고, 비료도 끊졌고, 또 오늘 토양 살충제 한번 끊졌고요. 자, 프론사이드, 뭐, 그 더덩이 병약은 안 끊졌고요. 이 감자를 딱 심고, 오늘 또, 저기를 할 거예요. 뭐를 할 거냐면은, 그지, 뭐, 락스 갖다 한번 싹 한번 토양 속에다 씹어 넣어줄 겁니다. 야, 자기야, 자기 말대로 뿌리가 이렇게 크게 자랐어. 야, 오늘이 28일이지만, 일주일 넘게, 아니, 일주일 훨씬 전에 심는 효과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툭. 하나 모자래. 자, 이렇게, 어우, 이제 해가 다 질 것 같아서 한 줄밖에 못 씌웠습니다. 자, 두둑을 크게 해서, 두 줄로 30몇 센치에서 40c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심었어요. 그러면은 한 줄로 심었을 때는 한 20cm 간격이 되겠죠. 가을 감자를 심을 때는요, 한 20에서 25cm 간격으로 심고요. 자, 봄에 심는 감자보다는 약간 낮게들 심어요. 왜냐면은 지금 8월 중순 20일이면은 9월 20일, 11월 20일, 아닌데? 8월 20일이지. 9월 20일, 10월 20일, 11월 20일. 그 다음에 12월 되기 조금 전. 왜냐면 얘는, 홍감자는 거의 100일 감자예요. 100일에서 뭐 한 105일, 10일 안에 캐리 되는 거고요. 수미보다는 약간 한 열흘 정도 늦어요. 근데 그리고 감자가 이제 크는 시기가 좁기 때문에 기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기 때문에 크게 안 자라요. 그래서 가깝게 봄감자보다는 약간 5에서 10cm 가깝게 심고 바짝바짝 심습니다. 자, 근데 저는 싹을 튀어갖고 한 일주일 열흘 만에 빨리 심는 효과를 보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토양 속에 이 멀칭 속 안에요 수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먹고 들어가고 또 여기에 물을 한번 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밭이 더댕이병에 걸렸던 밭이기 때문에 더댕이병에 걸렸던 밭에는 계속 더댕이병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흘 전에 여기다가 락스 한 통 반을 갖다 때려 부어가지고 토양 살균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못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점적 테이프 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면서 같이 락스를 또 한번 싹 뿌려주고요. 이 밭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과연 유황 락스 레귤러로다가 살균을 싹 한번 하면은 세균성인 더댕이병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감자를 심는데요. 만약에 또 더댕이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몇십만 원 날리는 거예요. 저 씨감자값, 비닐값, 토양살충제값, 비료값, 락스값, 땀방은 그럼 한 50만 원 그냥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50만 원이고요. 그죠, 뭐? 아, 왜냐면 제 몸값이 비싸요. 그래서 50만 원 잡은 거예요. 세팅. 자, 지금요, 감자 두둥에 혹시 모를 더댕이 균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유황락스 레귤러로다가 살균을, 토양 살균을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토양 살균을 갖다가 너무 진하게 했어요 한번은. 근데 지금은 감자가 이렇게 움이 터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걔네가 이렇게 쭉 발아가야 돼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하면은 또 해를 입을 것 같아가지고 한 1000:1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500리터니까 250g을 넣어야 되겠네.
250g. 헐. 아, 500g이 맞네. 1kg가 1000대1이니까. 어? 500이 났다. 어. 500g이 딱 1000대1이네. 어, 딱 정확하게 500이네. 오. 오, 감자 대박 날려나 봐요, 이거. 도랭이병이 없으려나 봐. 이야, 500g. 1g, 2g, 3g, 4g, 500g. 그냥 대충 따랐는데. 500분의 1의 경쟁률을 딱 뚫고 그냥 정확하게 그냥 다 정가운데로 탁 꽂은 거네. 어, 박수. 브라보. 와, 씨, 500g. 신의 영역이야, 이거는. 그죠, 뭐? 자, 지금요, 점적 테이프를 통해서, 어, 락스물이 요 구멍마다 싹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요, 아, 물을 주고, 요거 있잖아, 요거. 어? 구멍. 구멍은 덮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 왜 안 덮을 거냐면요, 어, 감자가 달아되면 그때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다 북을 다 주잖아요. 그럼 또 이 속에가 온도가 또 확확 올라가가지고, 또 감자가 썩고 발화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일단 흙을 통해서 기열을 낮춰주셨어도 그 뭐라 그러지 이거? 네? 아, 구멍을 이렇게 이제 뚫어놓은 상태로다가 놔둬서요. 나중에 열기가 뜨거운 열기가 일로 위로 빠져나오게 하고 감자가 최대한 어, 덜 뜨겁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일단 구멍을 뚫어놓고 발화가 되면 또 올 겁니다. 저 북을 줄 거예요. 자, 감자를 아 이게 제대로 된 감자가 나올지 아니면 도댕이병이 걸려서 나올지 자 그건요 미지수입니다. 아 이번 궁금하지? 실험을 통해서 도댕이 균이 그냥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나도 어 짜증나. 아 나 도댕이 아 무서워 지겨워 짜증나 등질라 뒤었어 뒤었어. 자 그러면요 아 여기 등질은 이건 해가 져서 이제 못할 것 같고 내일 또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밥 줄게.